지금 엄청난 캐릭터가 나오는데 지금 인터넷이 오르비로 잡혔네요. 안녕하세요. 아이트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괴물 스펙을 가진 와이파이 6 공유기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기어 오르비 85이라는 모델인데요. 공유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가격대도 엄청난 가격을 가진 공유기인데요. 사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보통 저렴한 공유기 1만 원대부터 뭐 비싸봤자 10만 원대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유기와는 다른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공유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비싼 공유기 뭐가 다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스펙부터 남다른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802.11.AX가 동시 사용 가능한 트라이밴드 와이파이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밴드가 뭐냐면은 2.4GHz, 5GHz, 싱글 SSID를 지원해서 각 무선 장치마다 최적의 무선 신호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IoT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나오는 제품들이 거의 다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지금 로봇 청소기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세탁기, 에어컨, 디지털 액자, 그리고 스피커, 이런 스마트 TV,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다 와이파이망을 이용해서 이용하는데 각 기기마다 최적의 신호를 쏴서 보내준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보통 와이파이망을 보면 2.4GHz로 되어 있는 게 있고 5GHz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커피점점 가서 와이파이를 잡을 때 보면은 2.4로 되어 있는 게 있고 5GHz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4GHz. 보통 IoT 기기는 다 2.4GHz를 지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2.4GHz의 특징은 속도는 느리지만 커버리지가 넓어요. 그리고 이런 장애물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다양한 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애물로 집이 꾸며져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은 공유기가 안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탁실에까지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IoT 기기들은 그렇게 커버리지가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4GHz 속도는 느리지만 멀리 있어도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5GHz는 신호에 좀 직진성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런 벽,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신호가 잘 전달이 안 된다. 하지만 그런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는 정말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속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5GHz를 잡아주고 사용을 하면 된다. 고가의 공유기들은 그런 네트워크를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최적의 신호를 할당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메쉬 와이파이가 뭐냐? 이것도 참 생소한 단어잖아요. 메쉬 와이파이. 메쉬는 그물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유기 하나로 커버리지를 다 잡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비 RBK852는 지금 기본으로 연결된 게 라우터고요. 세틀라이트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음영지역이 생기는 영역에 걔를 가져다 두면요. 서로 촘촘하게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서 그물망처럼 음영지역 없이 신호를 보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틀라이트만 계속 추가를 하면은 넓은 곳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고가의 공유는 이 라우터 하나만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요. 그렇게 세틀라이트를 추가하면은 더 넓은 지역까지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다 묶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공유기는 아주 집이 크거나 아니면 회사거나 안정적이고 빠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공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넥기어 빔포밍 플러스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빔포밍 플러스는 방향을 인식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 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저기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위치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 신호를 방향성을 파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와이파이 6가 뭐냐? 이런 또 궁금증 가지신 분들 많죠? 아이폰 11도 다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이번에 갤럭시 노트 20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하잖아요. 와이파이 6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와이파이 6가 왜 필요하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청소기, 뭐 세탁기, 다양한 IoT 기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 전등도 IoT 기기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IoT로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연결되는 기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와이파이로는 그런 신호들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와이파이 6는 더 많은 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처리 용량을 가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넷기어 오르비 RBK85의 디자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라우터고요. 얘는 세틀라이트입니다. 보면 디자인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앞에 보면은 오르비라고 이렇게 이니셜이 써 있고요. 사다리꼴 모양의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운딩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디자인을 보면은 보통의 공유기와 다르게 안테나가 없습니다. 내장형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8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공유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위에서 보면은 라운딩이 들어가서 이 사이드 부분은 굉장히 슬림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일체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틈새가 벌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닥면을 보면 고무 패킹이 아주 넓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가 두 개가 보이는데요. 얘는 벽이나 위쪽에 달을 때 사용하는 고정형 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라우터와 세틀라이트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라우터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메인 인터넷이 들어오는 단자가 있고요. 이 세틀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더넷 단자만 4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라우터 기기는 인터넷이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곳에 설치를 하고 세틀라이트는 전원만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LED 불빛이 있어서 이 공유기 세틀라이트가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넷기어 오르비 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 앱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데요. 라우터가 잘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틀라이트가 하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면 현재 연결된 기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기를 연결을 끊고 싶으면 여기서 체크를 해가지고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로 다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안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속도도 여기서 체크를 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맵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세틀라이트가 연결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세틀라이트를 여러 개 연결했으면 뭐 여러 개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 그래서 여기서 비밀번호나 이런 거 설정 가능하고요. 게스트 와이파이를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트래픽 미터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트워크가 사용이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업데이트 관리나 여러 가지들을 여기서 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속도를 확인해 볼게요. 네, 속도 테스트를 눌러보면은 지금 업로드가 495.84Mbps가 나왔습니다. 제가 500메가 그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거의 다 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는 491.70Mbps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이렇게 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비로 체크하는 속도 체크입니다. 아무래도 자체 시스템보다는 속도가 좀 낮게 나왔죠. 다운로드 261Mbps, 업로드 292Mbps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측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비슷한 속도가 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화장실에서 한번 속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엄청나게 속도가 나오는데 지금 인터넷이 오르비로 잡혔네요. 여기 오니까 일반적인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거죠.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아까랑은 또 다르게 이 속도는 체크할 때마다 틀린데 이번에는 다운로드가 322, 388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예 5GHz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4GHz를 잡아볼게요. 제가 따로 쓰는 와이파이 망인데 여기 안에서는 지금 5GHz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음영적이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2.4GHz로 잡았을 때 속도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4GHz로 잡아도 속도가 1메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영적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5GHz는 당연히 안 잡히는 거고 2.4GHz 커버리지가 넓은 것도 이렇게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0.41메가 bps 다운로드가 그리고 업로드 0.12에요. 그럼 다시 지금 무편집입니다. 오르비로 잡았을 때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커버리지에 큰 영향을 주는 공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안에 음영 지역이 있다. 그리고 최고의 인터넷을 구축하고 싶은 분이라면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